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그 영상이죠. 지금 제 지게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3단 지게차 작업 같은 거 할 때 지게발을 높이 들게 되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선으로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뭐 별별 거 다 해봤는데 그건 실패입니다. 유선 카메라는 언젠가는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선으로 실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프로 3인데 굉장히 오래된 액션캠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역으로 쓸 수 있습니다. 1080p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해상도죠. 그리고 고프로 3를 제가 그 중고마켓을 이용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을 했어요. 7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액세서리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완전히 메롱한 상태라서 배터리는 새로 구입하고 또 이제 오래 장시간 촬영할 때를 대비해서 그 고프로 아래 보면은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안 쓰는 스마트폰에 연결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이죠. 와이파이 연결. 이제 안 쓰는 스마트폰인데 요거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좋은 사양은 필요 없어요. 저 홍미노트 5라고 예전에 쓴 스마트폰이거든요. 거기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화면이 고프로 3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붙여주는 거는 고프로 세션이고 제가 이제 고프로 매니아가 아니고 액션캠이 쓸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고프로 아니면 소니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실험을 해보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어떤 딜레이가 있어요. 이 무선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고화질이거든요. 1080p 고화질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FHD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그 정밀한 작업 때는 한 템포 쉬어야 되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간격이 툭툭 끊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겪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죠. 1080으로 했다가 자꾸 이제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중간에 세워놓고 720p로 바꾸기도 하고 해상도를 낮추기도 하고 또 프레임 수를 늘렸다 줄였다 이제 별거 다 해보는데 역시나 고프로 3는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그 끊김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도 예전 카메라고 이 스마트폰도 지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S21 플러스인데 저 고프로 3가 연결이 안 되는 거 있죠?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카메라니까 예전 스마트폰에는 연결이 잘 되는데 또 신형 스마트폰에는 또 그 연결이 잘 안 돼갖고 예전에 제가 컴퓨터 같은 것도 조립하다 보면은 특성 탄다 그러죠. 어떤 마더보드에는 어떤 사운드 카드가 안 붙고 자꾸 에러가 나고 이런 식으로 특성을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에 제 스마트폰에 만약에 연결이 됐으면은 현재 쓰는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되고 현재는 옛날 스마트폰에 옛날 캠을 연결한 거죠.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 지게발 위에 상황을 살필 수가 있어서 좋긴 좋습니다. 어쨌거나 눈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자, 이제 한번 세워놓고선 요 해상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해상도를 바꾼 상태죠, 이게요. 바꾸고 나면은 이게 조금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해상도가 저해상도기 때문에 끊어짐이 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주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뭐 요즘 신형 액션캠으로다가 연결하면 또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고해상도도 보니까 더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고프로 3는 제가 뭐 저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망가져도
크게 아깝지가 않죠. 중고로 굉장히 오래된 거 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뭐 3단 지게차 기계 작업이라든가 또는 3단 지게차 작업 같은 거 할 때나 이제 사용하지 평상시에 때는 사용을 안 할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지금 있는 모니터 4개면 충분합니다. 그거 없어도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것까지 갖춘 건데 뭐 이 고프로 화면까지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상도를 줄여도 끊어짐 현상은 어쩔 수가 없네요. 무선으로 고해상도 720p도 저해상도는 아니죠.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해상도에서 프레임수를 좀 늘려봤어요. 프레임수를 늘리면은 덜 끊어지지 않을까 그랬고선 이게 1080p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죠. 60프레임으로 바꿨는데 역시나 끊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실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제가 이 다음 영상은 뭐냐면은 고프로3보다는 최신 액션캠이죠. 그러나 그거 역시 지금 최신 액션캠은 아니에요. 고프로 세션이라 그래갖고선 간편하게 나온 게 있어요. 제가 그걸로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데 고프로 세션 갖고 또다시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거는 주행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지게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그 영상도 이제 이 영상에 이어서 다음번에 영상을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어떤 게 낫다고는 할 수는 없죠. 더 지나보면 알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요거 갖고 작업을 안 해봤잖아요. 어떤 작업할 때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덜컹대니까 고프로가 앞으로 숙여졌죠. 바로 지게차 발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액션캠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은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장비를 또다시 갖추는 중입니다. 뭐 잘 되면 좋겠죠. 1년에 한번 쓰더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은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쓰는 스마트폰과 중고마켓에서 구입한 7만원짜리 고프로 3 연결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요 정도로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작업은 안 했지만 작업에 투입되면은 또 그때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고프로 세션과 스마트폰의 연결입니다. 감사합니다.